오늘도 밥을 얻어 가지고 왔다. 그런데 누나하고 뛰어놔야 할 큰 동생이 보이지 않는다. 할머니, 식이 어디 갔어요? 할머니, 나의 손을 꼭 잡으시며 네가 오나 행길에 나갔다가 어느 신사 양반이 시기를 고아원에 보내면 공부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이 다음에 커서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보냈다고 하신다. 나는 손을 뿌리치며 막 울면서 찾아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기 안 찾아오면 내일부터 밥도 얻어오지 않고 담배꽁초도 안 주워온다고 소리 지르며 울었다. 할머니는 힘없이 누우시며 미나, 너희들은 이 다음에 크면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어린 네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만 울거라 하시며 달래신다. 나는 할 수 없이 눈물을 그치고 어두운 밥을 드리고 영화를 먹였다. 할머니가 막내 영화까지 남에게 줄까 봐서 꼭 업고 다녔다. 시기가 가면서 옷을 벗어주며 할머니, 아저씨가 고아원에 가면 옷도 많다고 했어. 이거 누나 가져다 줘. 라고 했다고 하시며 옷을 만지시며 통곡하신다. 나도 울었다. 동생이 보고 싶으면 잠도 안 자고 울었다. 예쁜 내 동생, 지금 어느 곳에서 살고 있을까? 누나를 생각할까? 업어주고 싶어도 떨어뜨린다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던 너. 너의 돌날 하루 종일 돌잔치하며 귀염받던 내 동생. 아무도 모르는 고아원에서 보내다니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보고 싶은 내 동생, 사랑하는 내 동생, 예쁜 내 동생. 가슴이 아프고 엄마가 원망스럽고 미웠다. 동생 잘 길러 아빠 오시면 자랑하고 싶었는데. 할머니 병이 더욱 심해지셨다. 할머니, 적십자 병원에 가볼까? 아니다. 내 병은 내가 잘한다. 이제 늦었다. 걱정 마라. 하신다. 나는 졸랐다. 병원에 가자고. 할머니 모시고 적십자 병원에 갔다.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몇 시간을 걸려서 갔다. 할머니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 의사 선생님한테 갔다. 할머니 가슴에 청진기로 진찰을 하시더니 어른과 함께 오라고 하시며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사정했다. 엄마 아빠 없어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했다. 어른과 돈 1,000원을 가지고 와 입원하라고 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거리로 나와서 옷 잘 입은 사람이면 모두 붙들고 도와달라고 사정했다. 우리 할머니 살려달라고. 사람들은 1환도 주고 5환도 주었다. 나는 1,000원을 모아서 병원에 할머니를 입원시켜드리려고 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누워계신 자리 밑에 돈을 모아 숨겨놓았다.